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김장할 시기가 다 되어 가지고 이제 배추를 수확해 볼까 합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30일인데 저희는 보통 이맘때 12월 초나 11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김장을 하거든요. 올해는 배추가 참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배추잎들이 이렇게 겉에는 이렇게 노란데 이거는 서리를 맞아 가지고 이제 수분이 뺏겨서 말랐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김장을 할 때는 이제 겉에 잎들은 이제 떼버리고 이제 안에 이제 속만 쓰기 때문에 안에는 이제 싱싱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은 배추 이제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추를 수확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밑둥치를 이렇게 제끼셔가지고 칼로 옆을 이제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배추 수확하는 것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를 수확하실 때는 배추를 이렇게 한쪽으로 넘긴 다음 칼로 이제 뿌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밀면은 이렇게 잘 잘립니다. 살짝 제껴서 칼을 이렇게 넣으면 뿌리와 이제 위에가 잘 분리가 되죠. 이렇게 제가 배추를 하나하나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다가 옮겨 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배추를 수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트럭에다가 일단 싣고 집으로 옮기는데, 배추가 자동차 한가득이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